손승현 씨요. 손승현이요. 송승현 씨요. 지세요. 우혜미요. 우혜미요. 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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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은이 반드시 1등하죠. 손승현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선택한 단 한 명의 슈퍼보이스의 탄생과 함께 약 5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친 엠넷 보이스 코리아. 결전의 날이 그냥 되죠. 부담이다 부담. 기대하셔도 좋아요. 눈물과 웃음 그리고 감동이 함께했던 최종 무대에 오른 4인의 슈퍼보이스. 그들의 마지막 무대 그 뒷이야기를 보이스토리아 키포인트에서 만나봅니다. 마지막 파이널 무대가 펼쳐진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이른 아침부터 무대를 앞둔 유성훈, 우혜미, 지세희, 손승현 씨가 공연장에 도착해 긴장을 풀고 있는데요. 와이드 카메라를 반갑게 맞아준 손승현 씨. 탑4 대기실. 다른 사람 못 들어온대요. 아, 가기 싫어. 파이널 무대를 앞둔 만큼 긴장한 탑4를 위해 오늘만큼은 대기실 촬영도 할 수 없었는데요. 나무 올라가야 돼요. 아, 네네. 진이는 코치님 대기실에. 아, 일로 들어와. 아, 궁금한 탑4의 대기실. 안녕하세요. 손승현의 와이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저희 못 들어갔는데. 자,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와이드 카메라에 포착된 그녀. 지세희 씨. 아, 뭐야. 오늘은 손승현의 와이드 뉴스예요. 긴장돼요? 아, 하나도 긴장 안 돼요. 아, 진짜요? 오늘 각오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의 각오는 손승현을 이겨버리겠다. 쉬워. 안녕하세요. 쉬워. 왜? 사우야 진짜 예쁘네. 야, 스파이 예쁜 언니. 스파이 저리 가. 나가. 야, 진짜 스파이 예쁘다. 아니야. 오늘은 내 와이드 뉴스야. 너 스파이야. 오늘 뭐 불러요?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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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